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한 내 제자가 내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과 거의 대부분이 편지, 서신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거의 다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편지가 아닌 것이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저희가 다다음 정도 나누기 시작할 좀 예언 같은 그런 책이 한 권이 있고,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서신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저희가 한참 꽤 길게 나눴다. 뭘까요? 아,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다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두 13권입니다.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뭐, 그 중에 7권은 분명하게 바울이 썼다고 하고, 6권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 그렇다 그래도. 왜냐면 더 재밌는 건 고린도후서도 분명히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후서 안에 편지가 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엮여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24권에서 이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아까 나왔던 요한입니다. 바울서 못 들어봤죠, 그죠? 네. 저희가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되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모두 이름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저작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곱, 뭐 맞죠? 갑자기. 네,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도 뭐 저희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때 요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그 요한서신만 딱 구분되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시다.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온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사람이 썼다고 할만 하죠, 그죠?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어떤 말이요? 말씀. 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말씀 드리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 성경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옮겨 쓴 거, 이렇게 같이 된 거 말고 그냥 중국어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돼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도라는 건 그냥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아, 그냥 말씀이다. 태초에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의 말들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서신서를 읽으면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는 특별히 저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쓰던 단어들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아시죠? 왜냐면 학생들도 많고 우리 어른분들도 신앙생활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는 말들은 좀 추상적이라고 쓰는 말이 많아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요. 영과 육, 그 다음에 자유, 영생, 진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좀 어려운 단어들 맞죠, 그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평안하니? 찬양교에서 영혼 평안을 읽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하기 어렵죠? 영혼이 평안한 게 뭔지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유하니?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제일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나는 자유해 막 떠다녔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뭐지?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영생을 얻었니? 이것도 좀 어렵죠? 어렵죠? 이게 뭐냐? 진리를 아니, 그러면. 이것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요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셨을까? 근데 실은 이런 말씀들은, 뭐라 그럴까? 오히려 더 이야기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한 요한 목사님의 천재적인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읽을 때 그런 느낌 아세요? 쭉 눈으로 읽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 입은 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어떤 분들 탁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요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뭔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어? 좀 와닿는 게 있죠? 힘. 그, 혹시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포스가 당신과 함께 계속 스타워즈 안 보시는군요. 거기 보면 계속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런 말을 계속해요. 실은 그게 여기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인데, 스코티아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빛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빛이라는 것, 빛과 어둠을 비교해보면, 어둠이란 말이, 그 단어상 뜻으로 보면 스코티아라는 말이 불투명함, 불분명함을 뜻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밤과 낮이 구분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지금 낮에 커튼을 쳤어요. 여기 불 끄면 되게 어두운 거 아시죠? 근데 저걸 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커튼을 쳐놓은 건데, 저희는 낮과 어둠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옛날에 생각해봅시다. 밤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무슨 그때도 초가 있잖아요. 횃불 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가서 횃불을 켜봤어요. 아, 정말, 아마 하늘께서 처음으로 캠퍼를 한 것 같은데. 근데, 횃불이 너무너무 밝지만, 횃불만 밝지 옆은 잘 보이지? 안 와요. 뭐. 횃불이라는 게. 가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이 횃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횃불을 켜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거는지 안 먹는 건지가 보이지 않아요. 다 먹다 보면 피맛도 났고 막 이러는데. 근데 대충 뭐 먹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일 때 잘 보이지 않는 것, 불분명한 것, 뭐가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것. 저희가 지난주 설명드린 부분 설명 기억나시죠? 선악과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선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악이라는 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정해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누가 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근데 참 재밌는 건 내가 정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까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자꾸 안다라고 말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본 것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고기 구워먹을 때 요거 둔 것 같아. 근데 먹었는데 피맛이 나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사님 존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일 많이 물어요. 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난 몰라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거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난 데 신기한 중고등부가 저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이래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여기 중학교 여기 띄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다 띄엄띄엄 앉아 있었어요. 왜 저렇게 뭉쳐 있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만 있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좋아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 자꾸 안다고 하면 진짜 아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봤던 바로 이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불분명한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지난주로 말하자면 3번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나 안다고 말하고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그 전에 몰랐던 거죠. 어둠 속에만 있을 때 이게 발견이 몰랐던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혼자 살 때 토마토 분식 아시죠? 거기 살 때 한 3개월 정도 불을 안 켠 적이 있었어요. 치우지 않으니까 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등 하나 켜놓고 3개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불을 활짝 켜보니까 오,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더럽다는 건 아는 거예요. 불을 켠다는 건. 근데 이 어둠을 본다는 게 실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러니까 성경을 불 끄고 산 거예요. 그 더러움을 보기 싫어서. 이번에 수련회 나온다는 한 친구가 이런 후기를 썼어요. 매년 수련회를 참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수련회를 참가하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뭐 할 때 많았다? 그럴 때 많았다. 왜냐면 어둠에 있다가 빛을 봤더니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어둠을 비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게다가 만약에 그래도 죄를 지면 뭐 해준다? 저는 그 야고보서에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말씀 되게 좋았죠. 죄를 아무튼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에이 그거는 말해 이런 거였어라고 대신 변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어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좀 분명히 보이시죠? 그러면 어둠 속에 있던 빛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고쳐주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사랑하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다음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와 사귀기 원하신다. 사랑을 문제 해결했는데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주제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잠깐 나왔기 때문에 아, 계명입니다. 계명. 나중에 맛있는 거 사먹어요. 유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 오늘 보면 이 되는 이제 2장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명령, 규정, 계명, 규례라고 나와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그 어감이 좀 어떠세요? 명령, 규정, 계명, 계명.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이지 않으면 좀 불편해. 여러분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 오른쪽일 겁니다. 당연히 오른쪽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보는 게 좀 불편했다고 했던 친구의 그 뒤에 고백이에요. 하지만 2박 3일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지 못했나 후회되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하시고 수련해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때 순종했더니 너무 불편했죠? 아니죠. 오히려 어땠대요? 편안해졌대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제가 8번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대부분 모르는 곳이었어요.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저에게 명령하더라고요. 1km부터 좌회전하십시오. 30km 직진하십시오. 어때요? 이런 명령을 들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와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면 왜 자꾸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그렇게 저 행복하기까지 해준 건 아니었어도 뭘 안 하면 모르는 길을 가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정확히 길을 가겠구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지금 밑에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썼는데 내비게이션이 주는 그 명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갈 길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이란 말의 뜻이 조금 다르죠? 우리 한옥교회에서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시작할 때 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한옥고등을 처음 왔는데 중학교 출신 아니고요. 한옥고에 왔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였어요. 근데 5월부터 그냥 갑자기 한옥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월이 저 2학년 10월쯤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실은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응, 알아.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제가 실은요. 응.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응, 그렇지. 근데 교회 다니는 제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친구는 전에 좀 싸웠던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게 밀리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나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서 뭐라고? 하나님 저요 싸우진 않고 생갈게요. 근데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저는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싸우던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고 생각이 돼. 그치? 무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너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오늘 큐티 하는데요. 응.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목사님 어떡해요? 그냥 생각인 것 같고는 안 되나 봐요. 왜냐면 그 무시한다는 건 여전히 미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야? 네. 너를 향한 말씀인 것 같지? 네. 한번 해볼래? 네. 그 다음날 궁금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니? 이랬더니 가서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 한 거예요. 받아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진심이 아닌 것이 미안하다 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됐어요. 사건이 커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들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생각하는 걸로 이제 협상하자고 이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저 이 정도 최고인 것 같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오늘 퀴즈한대요. 응. 퀴즈 보면 이거였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혀가 현재 단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죽음에 머물러 있으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며칠 뒤에 머리를 잡긴 했어요. 같이. 근데 일주일 뒤에 먼저 사과했어요. 그래 나중에 너무 잘 지냈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실은 그 전까지는 어둠에 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싸웠어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새로운 자꾸 내비게이션이 들리는 거예요. 회전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처음에 따르기 싫은 거죠.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의 내용은 뭐냐? 그죠? 그 계명의 내용이 주일날 잊지 않게 와라. 현금은 정확히 어떻게 내라. 그런 걸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요한 목사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이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요한에서 되게 짧은 명이에요. 장으로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29번이 나와요. 1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그 다음부터 쭉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만 29번. 여러분, 요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이 김영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첫날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단어는 바로 심장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왔어요. 여러분 절대 몸의 기관 중에 암이 걸리지 않는 기관이 하나 있답니다. 어딘지 아세요? 심장이요. 심장은 절대 암이 걸리지 않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 많이 아프니까 이제 또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죽으면 이제 떼서 나눠줄 텐데. 그런데 만약에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묻더라고요. 신장은 두 개 있죠, 그죠? 만약에 근후 예를 들어 본다, 그죠?
분우가 만약에 신장이 아프다면 나눠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분우라면 저 신장 한쪽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 물어보니까 간도 반 잘라줄 수 있잖아요. 간? 뭐 간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물은 게 저거죠. 신장이요. 만약에 신장이 아픈데 근우가 신장이 아픈데 약간 이성 목사님들은 이설 주자들 격투를 받아주세요. 근우가 신장이 아픈데 만약에 내 신장이 맞는다 줄 수 있냐고 묻는데 저한테 다 물으셨거든요. 잠깐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성재 목사님 오늘 부로 교인 몇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 대답 못했어요. 죄송한데 정말 대답 못했어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수사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신장을 줄 수 있대요. 할 수 있어요? 근원한테 당연히 이 얘기가 나. 실은 그 목사님도 똑같이 사모님이 와 계셨는데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한테 줄 수 있겠어? 그랬는데 사모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묻진 않을게요. 싸우실까봐.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아이라면, 아들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아이라면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장을 주셨어요.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뭐 제가 따로 설명했지만 아 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돌아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게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죽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문제 없다고 살아가잖아요. 그 길의 끝이 죽음임을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심장을 주신 사랑이었어요. 요한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 요한 복음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달하신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가면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사랑해라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누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내 심장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게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요 여기서 원래는 심장을 주면 죽어요. 맞죠? 심장을 주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을 주는 사건은 좀 달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까 보여드렸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 사흘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행복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수련회 갔었는데 뭐 느슨한 정년 수련회라고 했지만 그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성년부까지 아마 4년 전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집사님 오는 더 가셨으면 아마 제일 많이 간 수련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우리가 내내 느꼈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아이들의 고백인데 그냥 짧게 실례지만 볼게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중2병이 끝난 뒤로.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더니 변하는 거예요. 만났더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어느 곳에서 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이 요한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희가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넘겼는데, 이 추상적인 얘기가 뭔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뭐 빛과 어두운 막 어떤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느끼시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만 행동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몰라요. 우린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저희가 매일같이 느끼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니까 뭘 따라야 돼요?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계명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목사님 찬양하고 계실 때 찬양하시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약간 찬양대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아직 이 전신마취가 후유증이 있거든요. 후유증 때문에 목사님 첫날 가서 걱정되는 말을 하셨어요. 아직 기억 안 나는 게 좀 있다고. 근데 중간에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엄세호 목사님 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소리 안 나고 기억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맞추더라고요. 엄세호 목사님이라고.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처음 오셨던 목사님이나 간사님들도 목사님 저러면 근데 그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참을 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는 것만 눈물이야. 이런 모습도 보여주긴 하셨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근데 아동부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동부 갔는데 사실 이 꼬마들 이렇게 가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좀 청년들이 더 도와주면 좋은데 저 MIT 청년이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부터 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애들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너무 이때 못 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5살, 6살짜리 도대체 뭘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지. 근데요, 이걸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제가 더 큰 은혜 받은 건 유장군이었어요. 신나연 전도사님이 막내를 업고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가는데 이번에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선생님 전원 참석. 제가 이번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8번의 수련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선생님 전원 참석한 게 우리 한국에 밖에 없어요. 진짜요. 근데 실은 참석하시려고 아기까지 들어요. 너무 이쁘죠. 근데 실은 이렇게 에어컨이 그 집회 장소 나왔지만 딴 데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기가 있기 힘든 이 했을 거예요. 또 시끄럽고. 그런데도요, 수장님이 거의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실은 얼마나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좋으셨죠?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시던 옆방에서 국민 선교님이 모두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뭐 선생님들 다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실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와서 저녁 예배라고 들려달라고 했는데 많이 오셨죠? 그죠? 많이 오셨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실은 더 큰 기적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해놨어요. 중고등부만 한 40명 됐어요. 그 중에 수련회를 처음 가본 인원이 1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수련회는 없어요. 수련회 자체를 처음 가본 게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3년 이하로서 얼마 안 되는, 3년 안 되는 친구들이 거의 한 뭐 15, 20명 됐을걸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기도를 해요. 유지 이사님 지금 잘 나왔어.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며 기도하고요. 때로는 아직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은혜 못 받았, 뭔지 잘 몰랐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데 은혜 받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아직 깨닫다 그래요. 왜냐면 그냥 옆에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이들이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전히 아직 어둠이 있고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시는 걸 알았다면, 그 계명의 내용이 뭐다?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추상적인 것과 그 다음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생각인데 그 중에 좀 맛배기를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도움되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기예요. 바로 이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한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 수련회 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시험 들었어요. 학교 가자마자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도 그게 이제 시험인 줄 알았어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부부 결혼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꼭 부부 싸움이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많이 생겨요. 아시죠? 이거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부싸움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꼭 싸워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앉아서 그래요 그거는. 근데 꼭 그래요. 저는 그게 그냥 아 그리고 이게 그냥 사단의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 마음이 좀 여러분 저는 저희가 야구고사 하면서 시험의 내용 뭐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시죠. The proving by testing. 테스팅을 통해서 증명하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얘기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주세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요. 인내를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딱 그냥 믿음을 딱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수련회 끝나고 그 기회 잘 살리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련회 갔다 온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죠? 청년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저걸 걸어 나가면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사용하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건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욱할 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길이 있고 하나는 피하는 길이 있어요. 저 군대 갈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둘 잘 서라. 쌍바퀴라고. 근데 군대 가서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했거든. 하나님께서 이 꽃다운 나이 날 그녀 보내지 않으셨겠지. 사랑의 길을 선택할 노력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구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내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로 삶이 돼요. 우리 한옥교회 표가 뭐죠? 은혜가? 삶이 돼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절대 마음이 움찔거렸다 눈물을 흘렸다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정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이번 한 주간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계명 지킵시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모든 것을 주...
주위에서 날 위해 씩찍기셨고 주위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말을 들으실 때 기대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뜻대로 갈 때 내 죽음 맞습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죽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결국 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십자가에 내고 그랬더니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손. 여러분 이 고백이 지난주 수련회를 갔든 아니 가지 않았든 우리 한올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명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박표수 목사님이 많이 가서 주님께서 아파하는 걸 나도 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간단한 기도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내가 보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데도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게 도라요. 내 길로만 갔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사랑하며 살았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도 하며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할 거예요. 우리 학교가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아산시 전체가 변할 겁니다. 하늘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번 주에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그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가 살아뛰는 것을 아는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학기가 시작한 학교도 있고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새로운 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학기 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MIF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데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